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혜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홍혜연입니다. 북한이 대외용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을 통해 남파공작원 지령용으로 보이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평양방송은 지금부터 21호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 교육대학 복습과제를 알려드리겠다며 915페이지 19번, 772페이지 70번과 같은 식으로 4-5자리 숫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과거 평양방송을 통해 남파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렸던 북한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방송을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송이 공작원들의 해독 훈련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공작원들에게 지령을 내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8일 새벽 일본 구마모토현 아소산에서 폭발적 분화가 일어나 일본 당국과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화는 아소산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3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화산재로 인해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국은 아소산 내 제1분화구의 화산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화산 분화 경계 레벨을 3단계 입산 규제로 강화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 중이던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중국 어선은 사고를 저지른 직후 본국으로 달아나 붙잡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있다며 주한 중국 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어선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15 후 광주광역시 동구 남쪽 지역에서 진도 2.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2.2 지진은 비교적 낮은 강도여서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했거나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일 전남 구례에서 진도 2.2의 지진이 발생하고 이후 보성에서 3.3, 강진에서 2.5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해안가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에서도 지진이 끊이지 않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오는 19일 민방위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10대 그룹 상장 주식 시가총액이 3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소속 계열사의 시가총액은 738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39.5%를 차지한 건데요.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주요 그룹 핵심 상장사들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현입니다.